어서오세요. 진짜 해만 돼?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정말 오랜만입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부모님 안녕하시죠? 자, 그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 그 무신사랑의 그 TV CF 보셨죠? 그 유아인 씨가 나와가지고 평범한 듯 특별하게 평범하게 멋있다. 무신 사랑 해. 그 광고 있잖아요. 말 그대로 그냥 특별한 게 평범하게 멋있는 거예요. 뭐 말인지 알죠? 뭐 억지로 꾸며내고 가령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 물론 다가 아니지만은 뭐 튀기 위해서 주작을 떨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위해 또 거짓말, 또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, 그게 뻥튀기 하시는 분들, 나중에 뽀록 나면은 창피하잖아요. 근데 이슈를 끌기 위해서,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, 그 관심을 받는데, 뭐랄까, 그 이슈 뒤에 숨어서 어떡할 건데요? 그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. 뭔 말인지 알죠? 내가 주인공이어야지. 왜 언제까지나 그 이슈 뒤에 숨어가지고 뭐랄까? 평범한 게 멋있다. 그 멘트 참 그게 무신사라는 그 브랜드가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광고 보면서 그 광고가 딱 와닿더라고요. 그 예를 들자면은 그뭐 평범한 게 멋있다? 뭐 꾸며내지 않는 그런 거? 평범한 듯 자연스럽게 그거 또 뭐랄까 그 개콘이 최근에 망했잖아요. 그 망한 이유가 주로 사람들이 유튜브로 시청하고 뭐 항상 획일화된 그런 개그들 항상 똑같은 멘트들 그런 걸로 계속 우려먹고 유행 하나 가지고 막 이렇게 몇 개월씩 우려먹고 꽁트 하나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개그맨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. 뭐 사람들이 하여튼 유튜브로 즉석적인 빨리빨리 막 그런 걸 넘겨가면서 막 그런 걸 원하잖아요. 그냥 당연한 수순일 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뭐 개콘 뭐 개그맨들 뭐 다른 뭐 프로에도 막 감초로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뭐랄까 가공되어진 꾸며진 웃음은 오래 못 가요. 그냥 진짜 웃긴 사람들도 막 억지로 막 웃기고 막 그렇게 오버하고 막 그렇게 하나 하진 않아요.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웃음 있잖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 멋도 마찬가지예요. 억지로 꾸미고 그 뭐랄까 여자들이 남자들 그 셀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? 카메라 대고 막 척하는 거. 뭔 말인지 알죠? 막 거울 앞에서 자신의 막 그런 거 찍거나 아니면은 막 하여튼 막 카메라 막 의식하고 막 멋진 척 하는 거.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요. 반면에 남자들이 여자들 프사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? 뭐라 했더라? 가만히 있어 보자. 남자들이 여자들 프사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. 남자 연예인 사진 붙이는 거. 뭐, 동방신기, 뭐, 슈퍼주니어, 아이, 그, 하여튼, 그 옛날 가수들이고, 뭐, 그, BTS, 그 방탄소년단. 뭐, 이렇게, 남자 연예인들 사진 붙이는 거.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여자들, 그 프사들 그런 거 싫어하듯이, 여자들은 남자들,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꾸며낸 그런 셀카나 막 프사 같은 거 엄청 싫어해요. 뭔 말인지 알죠? 좀 자연스럽고, 무슨, 땀 흘리고 운동하는 모습이나 하여튼 일하는 모습, 카메라 의식 안 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지 막 카메라 의식하고 막 눈에 힘주고 막 그런 거안 좋아해요. 뭔 말인지 알죠? 평범한 듯 멋있게. 평범하게 특별하다.
뭐만의 자이죠. 제 주제는 그거예요. 유튜버들 뭐 그냥 이슈 막 끌어당겨서 막 튀려고 막 관심 받고 싶어서 뭐 거짓말이 거짓말이 났고 그러는데 튀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은 뭐랄까 자연스러움 그 평범한 모습에서 우러나는 거지 막 카메라 들고 막 이러고 이러고 막뭔 말인지 알죠? 막 이러고 막 무한 척 평범한 듯 멋있게 뭐 하여튼 뭔 말인지 알죠?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평소 본연의 모습이 그게 평소의 매력인 거예요. 너무 뭐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남한테 속일 때 거짓말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평범하게 멋있게. 자, 오늘 주제는 그거였습니다. 많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욕하지 마세요. 지켜볼 거예요. 자, 진짜 해만된 유튜버 유뉴메이드입니다. 자, 그럼 부디.